경찰이 가짜 복권 사이트 사기 사건 용의자들을 검거하는 모습입니다. 전화자를 선임할 수 있고 경비행기가 있어 준수를 보관할 수 있어요.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8개월 만에 투자 사기 총책인 25살 A씨를 포함해 어제와 알약이 된 상자가 여기저기 쌓여있고 수사관이 가방에서 약병을 하나둘씩 꺼냅니다. 전문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덜미를 잡힌 겁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냉장고 부속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부러 다친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선만 운영이 되는 가운데 차량 정체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벌어졌습니다. 1톤 트럭이 앞서가던 4.5톤 트럭이 정체 구간에 서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4.5톤 트럭도 또 다른 4.5톤 트럭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좋은 단어가 잔뜩 섞인 금융상품의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보더라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상품별 차이점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수송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축성 보험이나 은행 저축과 비교해보면 종신보험은 사망 보험금 등을 주는 위험보험료와 모집인 수수료 등이 포함된 사업비가 많이 공제된 뒤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종신보험보다 적립금이 많지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갖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모으는 것은 은행 저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은 4,600여 건. 이 가운데 종신보험이 70%쯤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 관련 민원은 10대에서 20대 비중이 37%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 용고를 발령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8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최약체 스리랑카를 상대합니다. 114 약 400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최신 KBS 주요 뉴스를 들려드릴게요. 뉴스와 화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성입니다. 6월 9일 수요일 아침 뉴스와 화제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의원 12명에게 당을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중에 국민의 약 20%인 10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1단계로 낮췄습니다. 전국 택배 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으로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통보받은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400m 앞 50km 신호기반 민주당이 당을 떠나라고 권유한 의원은 모두 12명입니다.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통보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내로남불 등 국민적 분노가 큰 만큼 명단을 공개하고 선제적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권당이 아닌 무소속 의원으로서 수사에 공정하게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윤재갑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조사에 응하겠다던 국민의힘은 일단 감사원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의뢰한 것은 시간 끌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탈당 권유는 의미 있고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의 감사원 조사 의뢰는 꼼수와 억지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오태영입니다. 민주당의 조치에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국회의원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야당 차례라는 공개 압박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권익위는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니 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원법 24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원칙적으로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진정성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3월 소속 의원 102명 전원으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민주당발 파장이 이어질 터라 국민의힘에도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11일 뽑힐 새 당대표가 풀어야 할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방역당국은 그제 하루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85만 5천여 명으로 하루 최다 접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접종자 누적 인원은 845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6.5%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천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의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주행정로 3.6km를 주행하셨습니다. 주차 녹화 모두 재난한 비용은 1017원 시작합니다.